오늘은 원반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반 맛집 양평 맛집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보자들을 데리고 원반을 그립법하고 쓰러 던지는 기본 예,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립법을 자세하게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네, 손은 멍멍이, 멍멍멍멍, 멍멍멍멍 해서 이걸 그대로 멍멍이 같은 무는 거예요. 무는데 여기 마디에다가 이쪽을 겁니다. 두 손가락으로 던지는 거예요. 원반은요. 다른 손가락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던질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뚜루하는 궤적인데요. 초보들은 이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날아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뺐다가 가슴에서. 여기서 쭉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스핀을 주냐 하면은 스핀 없는 원반하고 스핀 있는 원반은 채공 시간이 달라요. 스핀 없이 한번 던져볼게요. 스핀 없이 던집니다. 네. 스핀이 전혀 없이 이렇게 흔들리죠, 원반이. 스핀을 주게 되면은 원반이 안정적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채공 시간이 길면서 오래 날아가게 됩니다. 자, 스핀을 줬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스핀을 준 거예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안 거리죠. 그래서 스핀을 주는 거고 스핀을 안 주는 건 여기에 나갈 때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때 여기서 탁 걸리면 여기서 이렇게 스핀이 먹어요. 자동으로. 더 주려면 여기서 손목 스냅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 스냅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던진다면 손목 스냅. 우와. 오래 떠 있죠? 우와. 비교. 이제 초보들은 그냥 일자로 날리면 되고 조금 이제 원반에 대해서 기술이 붙으면 원반을 세워서 던집니다. 세워서 이렇게 던지지 않고 이렇게 던져요. 세워서 던지면 바람을 가르면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요. 그래서 세워서 던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세워서 던질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냥 이런 스윙을 합니다. 날아가면서 우와. 똑바로 서요. 원반이 그럼 이렇게 날아가죠. 걔는 이렇게 돌죠. 여기서 이렇게 원반은 이렇게 걔는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날아가는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걔를 항상 던질 때는 돌아 그래요. 돌으면 이렇게 돌아요. 걔가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날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원반은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요. 중간에서 딱 만나는 한 번만 더 던져주세요. 네, 한 번 더 던져줄게요. 길게 이쪽에서 던질게요. 이쪽. 보세요. 세워서 슉 던지면 원반이 쓱 날아가면서 뭐? 따단 세워서 슉 밖에서 안으로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사이드암 척 해서 여기에 손가락이 여기에 걸리게 하는 기본적으로 잡는 거 잡는 건 이렇게 잡으면 돼요. 똑같아요. 잡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 손가락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워서 던져야 돼요. 세워서 던지면은 날아가면서 서요. 똑바로 네, 세워서 평평하게 던지니까 기울어지는 거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와. 와. 원반 던지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던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던져요. 예,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높이 뜨면 좋지 않아요. 개가 떨어지면서 원반 맞으면 입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갖고 잡으면 낮게 던져주는 거. 아, 지금 좀 떴다. 야, 완전 오래 달았어. 이번 거 잘 갔다. 머리! 머리! 할 줄 알아? 플립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뜨게 만드는 패스 방법이에요. 레디? 스타트! 테이크! 와! 고! 와! 보리야, 너 새로운 모습. 와! 고! 와! 버터플라이.
저의 원반이 한번 돌고 이렇게. 네. 레어 선수 입장 노래 하나 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고! 와 우와 무서워 여기 저절 저기서 우와 고! 와 대충대충 한다 어? 고! 대박 고! 와. 내가 지금 거리를 못해 거리를. 어, 어깨 아파. 어깨 발걸음 지나갔어. 겨울 수영 잘 깨진대. 딱딱해져서. 와.